현재 두 개의 커맨드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node app weather, weather라고 하는 커맨드고, 두 번째는 geolocation이라고 하는 커맨드입니다. 그죠? weather는 우리가 지금 하드코딩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 도봉구의 GPS 정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각 정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geoloc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S 옵션을 붙여서, 그리고 9999 지역을 주고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서 이 9999라고 하는 요 숫자에 대응하는 주소와 위도 경도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node app weather 해서 이렇게 뭐예요? 지역 정보를 줬을 때 이 지역의 현재 시각 혹은 현재 온도, 습도 이와 같은 정보를 뽑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 외에도 다른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적설량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다 뽑아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는 거죠. 합치자는 건데 그 geolocation과 weather 이 두 개의 파일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app.js에서 현재 보면은 밑에 내려오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geolocation과 weather 이 두 개가 별도의 else if 또 else if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은 그러면은 geolocation에서 받는 정보로 weather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끔 여기서 나오는 위도 경도 값을 weather에 여기 현재로는 파라미터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기 파라미터로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현재 9999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위도 값과 경도 값 그죠? latitude와 longitude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로서. 그죠? 그러면은 이 weather이 동작해서 이 지역에 맞는 값 그것이 시각이든 뭐 온도든 습도든 그것을 리턴할 수 있도록 지금 순서로 보면은 app weather이 먼저 나와 있고 다음에 geolocation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동작할 때는 요게 먼저 동작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요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노드의 기초 과정에서 이제 고급 과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겁니다. 자,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합쳐졌죠? 그러니까 geolocation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geolocation이라는 커맨드가 있으면은 그대로 수행을 했어. 여기서 뭔가 리턴 값을 받은 다음에 그 리턴 값을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던져주는 거죠. 그죠? 받을 건 뭘 받는다고 할까요? let에서 geo result를 받는 건다고 할게요. 여기서 result를 받는 거고 그 result, geo result의 latitude와 마찬가지 geo result의 longitude 요 두 개를 weather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weather은 이걸 받아서 지금 weather부터 볼까요? weather에서 제가 넣어놨네요. latitude와 longitude 받은 거죠. 그렇죠?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템플릿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 하드코딩되어 있던 그 위도 경도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geolocation에서 이걸 리턴하면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리턴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 그냥 geoResult 이름이 뭐 어쩌다 보니 같은 이름이 되겠네. 여기다 아규 텅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console.log가 아니라 console.log 대신에 다 바꿔주는 거죠. geoResult에 점 첫 번째 거는 address에다 담아주고 두 번째 거는 latitude에 담아주고 세 번째 거는 longitude에 담아주는 거죠. 이거랑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런 다음에 geo result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리턴에서 geo result. 그럼 끝이죠.
그러면 저 리졸트를 받아서 FJS 그죠?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레티튜드와 론지튜드를 웨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죠? 단순하고.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올 리졸트의 레티튜드가 렛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줬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정과 중급 과정에서 고급 과정으로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일하시게 되면 고급 수준이 됩니다. 고급 노드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이미 고급입니다. 예, 고급 수준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컨솔 로그를 해보죠. 일단 얘는 지워놓고 쭉쭉칠해 놓고 컨솔 로그를 해서 여기다가 지오 리졸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undefined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뜨죠.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없다고 뜨죠? 이것도 마찬가지 return 하기 전에 여기서 지오 리졸트를 한번 컨트롤 컨솔 로그 해봅시다. 지오 리졸트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네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죠? 그리고 쓴데 위에 거는 undefined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 현상이 있나요? 첫 번째는 AppJS에서 보니까 우리가 먼저 얘를 먼저 호출했죠. 그죠? 얘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얘가 호출돼서 이게 먼저 console log가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장인 console log 여기서 undefined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undefined를 하더라도 왜 undefined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undefined가 됐는데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출력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순서가 반대가 됐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노드가 어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공부할 때 우리가 큐, 스택 이런 것 개념들을 잡았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노드 프로그래머 레벨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현재 여기서는 이 이베리에이션에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담아야 되겠죠. 그죠? 담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콜백이란 말이에요. 콜백. 보니까 이 펑션 자체가 콜백 펑션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콜백 펑션이라서 요게 첫 번째 파라미터고 두 번째가 콜백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그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의 지오 로케이션 API 서버에 가서 값을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행기 타고 1등석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다음에 요 리턴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리턴 지오 리졸트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동기식으로 이베리에이션으로서 값을 할당을 하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값을 할당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V8 엔진이 하는 역할입니다. V8 엔진이 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여기서 값을 받아오는 거. 요 작업은 누가 하나요? 요 작업은 Node.js가 하는 거예요. 그죠? 콜백 플러스 처리하는 거나. 그러니까 Node.js가 뭔가 일을 마치기도 전에 V8 엔진은 이미 값을 할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일이 아직 안 마쳤죠. 얘는 아직 미국으로 출발도 못하고 있을지도 공항에 검색대도 아직 통과 못했을 때 시즌에 이 값을 벌써 할당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가 할당을 할 수밖에 없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undefined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console log가 제대로 출력이 되죠? 얘는? 얘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할당하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할당하기 전에 이미 먼저 이게 실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undefined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undefined가 아니고 제대로 다 출력이 나오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지? 그것은 이게 콜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콜백이
호출됐을 때는 언제죠? 요게 리퀘스트의 첫 번째 요것이 완료되었을 때 요게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완료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럴 때는 리졸트 값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미국까지 가서 여기 있는 이 값들 latitude 뭐 있나요? 뭐 dew point, 휴습도, 압력, 풍향, 풍속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온도, 가시적 거리, 오존 농도, 시각 이런 정보들을 미국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죠?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요게 수행되는 거죠. 그죠? 요 전체가 요 바디가 수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행될 때는 이미 이 값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져왔죠, 여기서. 가져왔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 담고 이것도 수행돼서 이 값을 담고 이미 값이 다 준비된 겁니다. 준비됐을 때 요 바디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컨솔 로그가 이게 수행될 때는 요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편 AppJSS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AppJSS는 얘를 여기다 담으려고 할 때 V8 엔진이 크롬의 V8 엔진이 담을 때는 이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값을 할당하려고 하니까 undefined 아무것도 없네. 텅 빈 것만 아무것도 없는 것만 담는 거죠.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console log가 여기 있는 이 console log보다도 논리적으로는 나중에 나와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스택과 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노드가 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지 그리고 노드 JS가 하는 역할과 크롬 V8 엔진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굉장히 좋은 샘플이에요. 이 구조가 다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노드에 대해서 고급 과정, 고급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콜백을 써야 되겠죠. 다음 에피소드가 콜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